마마님, 정상국 마마님께서, 정상국 마마님께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 여기 혼자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비에 젖습니다. 마마님, 다른 상국 마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 있는 무들은 다 뭐고? 오늘 침체를 담그기로 한 날이온데 아무도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소지방에서 아무도 안 왔단 말이야? 예. 나인들도? 예. 그래, 어찌 됐어? 거길 누가 오겠습니까? 제주 상국 마마님까지 한 뜻인데요. 여기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든 여기 일은 끝내겠습니다. 허니 마마님은 주자원으로 가셔서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마마님. 마마님, 가서 자리를 지켜? 무얼하게? 마마님, 마마님은 수락관의 최고 상궁이십니다. 어서 가십시오. 홍아, 예. 마마님을 주자안으로 메셔드려. 예. 그리고 생각시들을 데리고 와. 예. 연생아,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다 해야 돼. 얼른. 못하겠어, 나는. 마마님 생각에. 나도 슬퍼. 하지만 이게 정상국 마마님의 유지야. 한상국 마마님께서 쓰러지시지 않도록 도와드리라는 게 마마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해. 그러니까 하라고. 얼른! 얼른! 어? 니들 그만 가. 정말이에요? 그래, 수고했어. 얼른 가. 니들도 온다. 고맙습니다. 말 그만.
한 거야? 올리거라. 마마님께서 직접 올리셔야죠. 들고 따라오느라. 예. 드셔요. 드셔야 합니다. 싫다. 드십시오. 싫다는데. 드시기 싫어도 드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마마님은 이걸 꼭 드셔야 합니다. 싫다는데도 그러는구나. 마마님, 제발. 마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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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히 좀 가보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젯밤비로 수락한 창고에 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료들이 상할지 모르니 급히 상태를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이것들을 드러내야겠다. 예. 연생아, 빨리 이것 좀. 이게 무슨 소리냐? 연통을 받은 적이 없다니. 저는 처음 들은 소리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하면 모두 연통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냐? 네. 허허, 하면 특별히 진상이 돼서 올라온 금강의 참견을 상에서 모두 못 쓰게 됐단 말이냐? 그토록 귀한 것을 어찌 그리 소홀히 다뤄? 저희는 소식은커녕 구경도 하지 못한 것이옵니다. 네, 분명 수락관의 일로 남은 재료를 각처에 고르게 나누도록 했다. 헌데 어찌 소식을 몰라? 도대체 한상궁은 어제 회의에도 참석지 않고 어찌 된 일이오? 저도 오늘은 꼭 참석하라 일렀습니다만. 회의 시각이 바뀐 것을 모르는 게 아니오? 모두들 아는 사실을 수락관에서 모를 리가요. 더구나 수건마마의 하려는 발기는 올라오지도 않고. 마마님, 비에 젖은 것이 없습니다. 소금도 모두 괜찮습니다. 벽에는 비가 센 흔적도 없고요. 지붕도요. 도대체 자네는 뭘 하는 사람이야? 아니, 이건 또 뭐고? 비에 젖었다 하여. 이런 일에 왜 자네가 직접 나서? 밑에 사람을 시켜도 충분한 일이 아닌가? 고작 이 일 때문에 회의에도 안 나왔단 말인가? 진상된 참개는 다 썩혀내버리고. 수건마마 하려는 준비는 어찌 됐어? 예? 이런, 오늘까지 발기를 꾸며올리라 하지 않았는가? 사흘 후면은 하려는데 아직 발기를 꾸리지 않았으니 어찌할 것이야? 허허, 정상궁이 이런 너를 믿고 갔구나. 이런 너를. 마마님, 발기를 꾸리셔야지요. 그래, 그래야지. 저, 이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리 하면 된다. 저, 마마님, 어찌 자꾸 이러십니까? 이럴수록 더욱 마마님의 위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상궁 마마님의 마지막 뜻이셨습니다. 마마님. 알았다. 발기는 내가 꾸밀 것이니 너는 다른 정각에 이르거라. 수건마마 하례연 준비를 의논해야 하니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 이르거라. 예, 마마님.
설마 수건 마마의 하리언인데 안 오겠느냐.